자,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자, 우리 한절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하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어렵죠? 안 어려워요? 어려워 보여요.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이번에 제가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기까지 가장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번에 로마서를 제대로 배우고 이렇게 깊이 알아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로마서를 왜 그렇게 진짜 그런 말 하거든요. 성경이 계란이라면 로마서 노른자라고 그런 말 하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전체가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정말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 로마서를 깊이 알아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책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와 이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점층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강조 할 만큼 해도 해도 모자라. 아마 사도 바울은 계속 하라고 하면 로마서 두 배, 세 배 이상 쓸 거예요. 그렇게 정말 참 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많이 와닿는 책이더라고요. 그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제가 이번에 리포터 썼지만은 로마서의 그 장르를 놓고 신학계에서 왈가왈부 되게 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라든가 심지어 그러니까 진짜 1800년도까지는 로마서는 이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편지라고 안 썼대. 왜냐면은 너무 신학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는 이런 신학 그런 편지가 아니고 이거는 시대에 상관없는 이 신학 서신이다. 신학 텍스트북, 신학 교과서와도 같은 거다. 그걸 영어로 뭐라 하더라? 진짜 어려운 말이던데. Compendium of Christian Religion이라고. 내가 Compendium이 뭔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 뭐 헌법조항 뭐 이런 건 것 같아.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받지 않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아니다. 꼭 그렇다. 꼭 그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형식을 보라고 좀 길어서 그렇지. 좀 깁니다. 좀 길어요. 좀 길어서 그렇지. 앞에 인사말. 그리팅 있고 축복 인사 있고 뒤에 마치는 말 클로징 다 있고 그 당시 그레코 로만 레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 근데 좀 길다. 좀 많이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은 그 당시 이 그레코 로만 편지의 경우 일반적인 길이가 몇 단어라더라? 뭐 하여간 500단어인가 뭐 이런 식이라고 쳐요. 일반적인 편지 길이가 500단어 이 정도인데 로마서는 그렇게 치면은 뭐 한 3만 단어인가? 완전 말이 안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려고 썼다기보다는 편지 형식으로 쓰긴 썼는데 편지이면서도 동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서 할 설교를 와장창 다 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긴 설교 맨날 들어서 아시잖아요. 맨날 저희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짧게 해야지 하다가 어느새 보면 원래 한 시간 다 됐다. 빨리 가자. 뭐 이러는데. 사도 바울도 할 말이 너무 많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군다나 해도 모자라니까. 이 말 하면은 또 잘못 알아들어서 또 말하 저거 물을 것 같으니까 또 저거 설명하고 또 이거 설명해야 돼. 이쪽은 또 설명해야 되고 또 로마 교회는 그 당시 이 상황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추측되는 교회예요. 그 당시 교회가 대부분 그랬지만은 왜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번에 리포트 쓰면서 배운 건데 그 이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가 AD 55년, 56년 요 정도 되거든요. AD 50년경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난리지기잖아. 팔레스타인 저쪽에서. 저렇게 맨날 난리지기는 족속이니까 그때도 똑같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말 안 듣고 난리지기는 족속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계속 말 안 듣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당시 AD 5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로마 도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도시에서 모든 유대인을 다 쫓아내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AD 50년경에 싸그리 다 쫓겨나요. 근데 유대인이면 다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건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건 상관없어. 유대인이면 다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그 칙령한 역사 이거를 살펴보면은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라이어트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쫓아낸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아마도 크리스투스를 잘못 쓴 것 같다. 좋아요. 크리스투스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라틴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자꾸 혁명을 뭔가 일으켜가지고 이 시끄럽다 다 쫓아낸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로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뭐가 뭔지 헷갈렸던 거지.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들인 건데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자꾸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다. 다 쫓아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서 AD 50년경쯤에 유대인들이 확 다 쫓겨납니다. 로마에서. 그랬다가 AD 55년 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쓸 때쯤에 되면은 유대인들이 살살 다시 기어들어왔대요. 조금 조금씩 사람이 고향 떠나 살기가 좀 그렇잖아. 그리고 수도 뭐 우리나라도 뭐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데 수도 뭐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 이쪽으로 살살 다시 들어오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있었는 거야. 그 중에서 믿는 사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소수 유대파 교인들과 다수 이방파 교인들이 같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둘 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약 시대 율법을 계속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꽉 얽매여 있는 이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고 이방인들은 반대로 완전 방탕하게 살았잖아. 완전 지 맘대로 살았거든요. 얘네는 양심이란 법이 있다고나 하지만은 양심은 진짜 이제 구약에도 그려놨잖아요. 과인 맞은 양심이라고. 인류 전체 다 과인 맞은 양심이야. 양심이 다 말 맞, 어느 영화에서 본 말 맞다. 양심에 털 나가지 못하는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막 자기 버리고 도망가. 이 양심에 털난 놈들 뭐 이러는데 다들 양심에 털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심이 있다고는 해도 제대로 이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방 양심의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도 없으니까 유대인처럼 이방은 맘대로 살았어.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보면은 뭐 진짜 온갖 희한한 거 다 있었잖아요. 뭐 순장제도 볼 때마다 순장이 뭐냐면은 임금이나 황제가 죽으면은 그 밑에 사람들 다 죽여서 같이 묻는 거. 그걸 순장제도라고 하거든요. 그 처음 봤을 때 what? 뭐? 진짜 그런 면에서는 이 인류가 좀 문명화되면서 그런 보이는 악은 좀 이 좀 야만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차단시킨 것도 있긴 있어. 아무튼 저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만큼 하나님의 이거를 모르니까 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그런 순장제도니 뭐 아니면 첩 거느리는 건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솔로몬 천 명이었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어느 황제는 만 명이었다네. 거기 비하면 솔로몬 작네. 그런 거 있지. 이때 로마 시대 때도 그 그거 보면 근데 검투사 진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를 개발할 생각을 했을까? 사람 목숨 놓고 게임 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런 악한 생각을 할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 싶고 진짜 뭐 또 그 구약 시대 때도 뭐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 팔레스타인 저쪽만 그런 것도 아니죠. 저 아즈텍 문명, 잉카 문명 저기 가면 사람 심장 꺼내가 제사드린 벽화 다 있잖아. 그렇게 다 지 맘대로 악하게 살던 이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확 줘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그냥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딱 되니까 오 좋다! 뭐 완전 막 은혜를 이제 그럼 이제 신경 안 쓰고 막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은혜를 죄 짓는 무슨 라이센스처럼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이방은 또 있었어요. 유대교파 신자들과 이방파 신자들이 둘 다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게 그 양쪽에다가 다 이 틀린 거를 오해하고 있는 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말을 한다고 뭐 어떨 때는 뭐 법을 엄청 강조했다가 어떨 때는 우린 법에서부터 풀려났다 막 이랬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만큼 막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많은 것을 말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거라는 거. 아, 네.
정말 이 로마서를 보고 또 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마다 얼마나 이 은혜가 엄청난 건지 갈수록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어요. 하나님과 사이, 좋은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들어간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래서 7장 8장으로 계속 가면서 쫙 이제 8장에서 완전 절정을 찍는 건데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구원은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렇지만 아직 안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어로 말하자면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은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았느냐? 물소리가 나네. 완전히 구원 받았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언제 완전히 구원 받느냐? 우리 몸이 완전히 싹 변할 때. 할렐루야. 이 8장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우리뿐만 아니고 온 피조물도 다 기다리고 있다고. 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얘들은 우리한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세기 1장 29절에 모든 세상을 다 짓고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였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경을 내 맘대로 써도 된다, 인간 맘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이때까지 많이 해왔었는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는 마치 왕이 중앙에 있는 왕이 저 지방까지 자기가 직접 행차 못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대신에 흠차 대신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대신을 보낸 왕의 권한을 가진 대신을 보내는 말은 대신을 왜 보내겠어요? 내가 가서 다스리는 것처럼 네가 거기 가서 다스려라 라는 뜻으로 보내잖아요. 즉 하나님이 인간한테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앞에 그 괄호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맘대로 하실 것 같아요. 자연을 맘대로 막 파괴하시고 자연을 그냥 내 맘대로 이기적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연 동물 학대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자연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에 대한 책임을 받았는데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끔찍하게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하면서 이 다스릴 권한을 받은 존재가 실패하니까 그 밑에 다스려지게 되어 있던 이 종속된 존재들은 다 같이 떨어지는 거지. 원래 그 종속돼 있었으니까. 종속되도록 이렇게 딱 권한을 줘놨었으니까. 제일 위에 게 넘어지면, 그 단체도 그렇잖아요. 제일 위에 수정 넘어지면 이제 다 넘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도 그렇고, 얘 우리 필리도 이렇게 아빠를 굽어가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빠를 굽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여기서도 계속 나오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 죄와 사망이 지금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죄와 사망이 정말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죄와 사망이 곳곳에서 그 파괴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장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 때문이나 아니면 우리 뭐 외모 때문이나 학력 때문이나 뭐 돈 재력 때문이나 우리가 막 차별받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 세상 모든 부조리가 다 죄가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힘이에요. 그게 죄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에 떨어질 때
우리한테 속한 모든 자연 환경도 다 같이 죄의 권능 아래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몸이 속량될 때, 몸이 완전히 풀려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차 확인 받은 구원이 완전 완성될 때 얘네도 완전히 풀려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모든 자연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진짜 열심히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 eagerly waits라고 돼 있어요. 어떤 그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이렇게 오나 계속 발끝에 서가지고 계속 보는 거 있잖아요. 누구 올는 거 기다릴 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tiptoeing이라고 하거든요. 발끝을 동동동동 걸으면서 왜 안 와? 그렇게 하는. 우리도 그렇고 이 피조물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3절, 4절, 5절이 그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힘든 시간입니다. 아멘. 환난이잖아요. 환난이라고까지 뭐 말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 1차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 마치 말하자면 여자가 진짜로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자가 이거는 진짜 여자가 애 딱 배가지고 애 딱 뵌 순간부터 이제 애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잖아. 그러면은 이게 정말 기쁘면서도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특히 이제 배가 점점 더 불러오면 더 그렇대. 난 보면서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못 숙이더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신발도 이렇게 숙여서 못 신어. 이렇게 뒤로 신어야 돼. 애 낳겠나 저래. 나 진짜 자신 없단 말이었는데. 근데 또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자꾸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애 낳을 때 다 돼갈수록 더 힘들어지듯이 그렇지만은 더 힘들어짐과 동시에 더 이제 기대감은 더 커지잖아. 좀 있으면 된다. 좀 있으면 된다 이제. 그래서 힘들고도 기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인내를 배우면은 이 인내가 한글로는 연단을이라고 돼 있잖아요. 조금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저 영어 성경은 제가 킹 제임스 버전까지 다 살펴봤는데 영어 성경은 이거를 다 캐릭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erseverance 인내거든요. 인내가 캐릭터를 낳는다. 한마디로 인격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내가 인격을 만든. 그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 있죠.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막는다고. 속담조차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라는 게 자라고 이렇게 성숙하는 게 특히 성숙하는 시간에는 팍팍 썩는 시간입니다. 썩힐 때 여러분 이 장 같은 거나 이런 거 썩힐 때 어디 갖다 놔요? 빛 안 들어오고 축축하고 어둡고 춥고 그런 데 갖다 놓잖아. 그런 진짜 정말 힘든 삶의 환경 속에서만 자라는 게 성숙이에요. 거기서 자라는 게 인격입니다.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좋게 이렇게 하면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러운 감성을 개발시키고 할 때도 그럴 때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그 보통 제가 해보면은 제가 이 지나온 길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어두운데 쳐박아서 팍 썩고 난 다음이에요. 김치 그렇잖아요. 김치 이렇게 소금 팍 째려가지고 팍 이제 맛있게 딱 대고 난 다음에 예쁜 접시에 딱 옮겨 담잖아. 그죠? 익을 때까지는 어두컴컴한 장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 예수님의 캐릭터. 아멘. 예수님의 캐릭터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엊그저께 엄마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캐릭터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캐릭터냐. 우리는 진짜 남이 내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속에서 바치잖아. 내 속이 이렇게 탁 바치는 거잖아. 내가 이거 기분 나빠. 기분 나쁘다는 것 자체가 내가 속에서 그게 바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바치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 이기심이 바치든지 근데 감정이 상하든지 뭔가 바치는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지금 자기를 못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한테 못을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바치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ffense 된다고 하잖아요. offend 되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진짜 정말 성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 다 할 수 있고 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 진짜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 캐릭터까지 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캐릭터를 이룬다는 거예요. 기쁘고도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 캐릭터가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이룬다. Hope. 소망을 이룬다. 어떤 소망이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가 지금 확인받은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완전히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공표 확인될 것이다. 라는 우리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7장 8장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저도 이해했지만은 이 로마서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칭의라고 하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의 주 메인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우리가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쪽으로 보자면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로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냥. 아멘. 예수님이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acceptance 그거를 다 했다라고 그 공표해버린 게 가스펠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이 그냥 이루신 거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딱 넘어가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바로 뒤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아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은 아브라함 자신들의 맨 처음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구원 안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이 있었어?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뒤에 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우리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내 마음 합격 이렇게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믿음으로 간다는 그 개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율법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느냐?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제 관계가 제대로 됐으니까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시키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달라진 관계, 하나님의 달라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달라진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그 개념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계속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그 법에 그 새겨진 그게 이제는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다. 예수님이 그 본을 다 보이셨고 성령님이 이제 그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아예 들어오셔가지고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아예 새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성령으로서 성령의 힘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나가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정말 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그냥 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증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럼 이게 무엇의 증거냐? 증거라는 건 뭐 어떤 거를 증거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의 증거냐? 우리가 최후 날에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얘는 죄 없어 라고 declare 공표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증거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제 그래서 어제 밤 1시에 제 친구가 제 소꿉 친구가 갑자기 카톡이 왔어. 야 잘 지내냐 이래가지고 뭐야 씹을까 이러다가 아무래도 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을 이제 좀 했더만은 신앙 상담이 온 거야. 올해 3월부터 박사학위에 들어갔대요.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있대. 그랬더만 에이 별거 아니다. 말은 그런데 일단 알고 보면 그 별거 아니다. 뭐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대전에 부산이거든요. 저랑 소고 친구니까. 근데 대전에 자기 혼자 박사학위 한다고 그래 가가지고 이래 있고 하니까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신앙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라는 이렇게 좀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들었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내가 진짜 잘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정말 내가 이러다가 구원이 되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든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정말 어저께 계속 로마서 8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 공부를 해놓은 상황, 하나님이 완전 주입을 시켜놓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완전 주입을 공부를 시켰구나. 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으면 어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구원 못 받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아멘. 계속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러면은 하나님 끝까지 잡고 갑니다. 아멘. 제가 잘 쓰는 거 있죠. 요 팔 요렇게 잡고 가는 거. 우리는 자꾸 놨다 잡았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꽉 잡고 갑니다. 우리가 잡힌 게 가끔 의심이 될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한데 마귀는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니를 놨다라고 생각하도록 의심을 자꾸 들게 만듭니다. 요게 마귀가 자꾸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니 사랑 안 한다고 의심 자꾸 들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안 놓습니다. 못 내놓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 봤냐? 어미가 자식을 버리는 거 봤냐?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못 버린다. 할렐루야. 말 다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인가 몇 년 전인가 그런 말 한 적 있었어. 이렇게 필리를 놓고 뭐 어렵고 이러면은 필리도 어디 딴 데 보내자 엄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내가 진짜 자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같은 종족도 아니야. 우리가 볼 때마다 어째서래 내하고 다르게 생겼을까. 귀
귀는 쫑긋, 꼬리가 살랑, 온몸에 털이 보들보들, 발톱이 쇽쇽. 그런데 나와 같은 종족도 아닌 걔도 내가 못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못 버린다는 거야. 내가 그래도 필리하고 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필리를 버리지. 엄마 못 버리잖아. 엄마도 안 그렇겠어요. 나를 못 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이 그것보다 나는 훨씬 더 너희를 강하게 붙잡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주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의심이, 마귀가 그런 의심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이래가 구원 받겠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질문을 딱 바꿔보세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는 거는 마귀가 지금 사실은 요 질문을 던지고 있냐. 하나님이 니를 구원할 만큼 사랑한다고 믿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를 끝까지 구원할 거라고, 구원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건 알죠? 사랑하신다는 건 믿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과연 잡고 가실 만큼 사랑하실까? 라는 거 하고는 질문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갈 만큼 사랑하실까? 사랑하십니다. 아멘.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분이 뭘 안 죽겠어, 더 이상. 끝까지 구원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11절 읽었나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로마 이 5장 12절부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5장 12절은 상당히 유명한 절이기도 한데, 왜냐면은 5장 12절에서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인 원죄라는 것이 나옵니다. 원죄설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제가 왜 이런, 굳이 제가 학적은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이게 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치고 들어와요. 나중에 모르면은. 그래서 들어놓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원죄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국 특히 옛날 장로교 같은 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인간은 죄가 두 가지가 있다. 타고나는 원죄, 오리지널 씬, 진짜 영어로 오리지널 씬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씬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있다. 우리가 뭐 많이 짓잖아요. 과도 냈다가, 뭐 미워도 했다가, 이적으로 굴었다가, 그걸 많이 짓잖아요. 그 죄들. 그래서 이 자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죄를 안 지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 종교들은 진짜 죄를 전혀 안 짓는다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자범죄 하나뿐이다. 원죄는 해결을 못한다. 그래서 구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이론이 나왔냐고 하면은 신생아 때문에 나왔어요. 사실은. 신생아 영아 세례 때문에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계속 로마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뭘로부터 구원했느냐 말이야. 뭐로부터 구원했느냐. 뭐로부터 구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한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신생아는? 신생아는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 세례도 주고 또 신생아로 바로 죽는 케이스도 있고. 그럼 신생아는 아직 죄를 하나도 안 지었잖아 얘는. 얘는 뭐로부터 구원되느냐 말이야. 죄로 얘도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야. 이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들고 나왔던 게 원죄론입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약간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 어거스틴이 이것도 약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그리스 전치사 하나를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잘못되는 다르게 되는 거를 약간 할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해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는 그 다 개역 개정판이라서 해석이 좀 제대로 돼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옛날 버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안 돼 있고 그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시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Because가 될 수도 있고 in whom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가 모든 사람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사망이 다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 다 이 모든 사람을 다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이 전치사를 이쪽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뜻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짓기 시작해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 사망이 다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전히 신생아의 문제는 좀 남아있죠. 여전히 걔는 죄를 안 지었잖아. 그러면은 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걔한테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래서 제가 신학 그 신학을 하다 보면은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신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뭐 론이 많아요. 인간론,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뭐 인간이란 관계다. 뭐 이런 걸 거기서 났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관계인 것처럼 인간도 관계이다. 관계 속에서 이 정의되는 존재다. 뭐 인간론, 죄론, 뭐 성령론, 기독론, 뭐 론이 많아요. 구원론.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죄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고.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는 참, 진짜 저는 참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 그 아티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 죄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죄를 이미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뜻이라기보다,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죄에 아담이 딱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이제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부도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온 피조물도 죄의 영향력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죄는 다 부수기 시작하거든요. 부수고 파괴시키고 뒤틀기 시작하거든요. 자연도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풍족하게 잘 나던 자연이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가시 원복이 난다고.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연도 뒤틀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이 뒤틀리니까 사람이 힘들면 짜증내게 돼 있잖아. 또 죄가 이제 딱 들어왔으니까 짜증이 훨씬 잘 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보나마나 힘들면은 이부한테 짜증냈겠지. 이부는 애 배가지고 애 낳을 때 되면은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대요. 애 낳을 때 되면 남편 욕한대. 뭐 온갖 놈이 다 나온대. 이분은 또 자기가 힘들면 아담 욕했겠지. 아담한테 싸우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죄가
이 완벽하던 이 하모니 조화 관계를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 사이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깨뜨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깨뜨리고, 죄가 이제 다 깨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나잖아요. 가인도 태어나고 아벨도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제 뒤틀어진 이 아담과 이브가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자식을 키울 때 그 뒤틀어진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뭐 괜히 화를 낼 수도 있을 거고 가인한테 뭐 괜히 아벨만 예뻐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뒤틀어진 죄의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또 죄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자기도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또 똑같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똑같이 남에게 나쁘게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죄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정확히 말하자면 죄의 파괴력인 거다. 죄가 모든 것을 이렇게 연타적으로 다 부수는 그 힘 있잖아요. 그걸 죄, 이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게 죄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원자폭탄 터뜨리면 원자폭탄이 그렇잖아요. 원자폭탄 그 논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분자 구조가 쫙 있으면은 거기 이제 중성자가 탕 하나 들어가서 탕 하나 때리는 거야. 분자를.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딱 있던 그 분자에서 핵에서 중성자가 하나 탕 튀어나오면서 하나가 아니고 중성자 하나가 딱 들어가서 그 핵을 탁 때리면은 거기서 중성자 두 개가 탁 튀어나온대. 그 튀어나온 중성자 두 개가 각각 또 다른 분자를 탁탁 때리는, 핵 분자를 탁탁 때리는 거야. 그럼 또 두 개씩 탁탁탁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계속 이 연쇄적으로 중성자가 완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 이 중성자, 연쇄적인 중성자 반응이 폭발로 일어나는 게 원자폭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연쇄적인 중성자 반응을 짧은 시간 안에 확 일으키면 폭발이고, 원폭이 되는, 원자폭탄이 되는 거고,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일으키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물리학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뭐 원자폭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 있고 어느 나라는 없고 막 이러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갖고 있는 나라는 원폭 몇 개씩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원자폭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보면 그런 생각해요. 원자폭탄 굳이 떨어뜨릴 필요 없어. 원자력 발전소 있는 데다 그냥 아무 미사일이나 갖다 꽂아버리면 바로 원자폭탄 돼. 그 죄라는 것이 죄의 본능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분 말씀은. 그래서 이 죄가 지금 모든 사회, 이 모든 세상을 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자신의 권능으로. 이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만들고 있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고 상처내고 상처받고 그렇게 죄가 다 부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죄가 부수는 역할을 하잖아요. 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죄의 부수는 힘에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겁니다. 말하자면 중성자가 쾅 치고 들어왔을 때 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탁 학대한다든지 나 이렇게 공격이 팡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중성자를 탁 내보내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바치는 거 없어. 아무것도 바치는 게 없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만큼 그렇게 강한 타격이 들어오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잖아. 도리어 그냥 사랑하고 기도하시잖아. 자기의 죄를 안 내놓으시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알렐루야. 그래서 그 아티클에서 그래놨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이 부서지는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를 다 부수는 죄의 권능 아래서 부서지지 않는 스탠딩하는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할렐루야. 그 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부수려고 들지만은 우리는 부서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연쇄 원자 폭탄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온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의 권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 죄의 권능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이 다 싸잡아가지고 힘을 다 줘버리잖아. 아멘. 그래서 이 여기 이 하는 것처럼 심판은 한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because라는 것처럼 해석되죠. because가 아닙니다. because가 아니고 저 영어에 보면은 그냥 follow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꼭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온 사망이 이 지구 시스템 자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잖아.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부수고 편견하게 하고 진짜 편견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이 사회 자체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회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그 힘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 방에 다 부어주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다 구원하는 다 의롭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사망이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서지는 세상 안에서 부서져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사망이 계속 왕노로 타고 있잖아요. 다 죽이고 다 진짜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사망이 자기 권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의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이것을 이기고 정말 우리가 왕노로 탄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고 정말 왕노로 탄다는 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가 개념은 잡히는데 설명하기가 힘드네. 정말 우리가 더 큰 힘을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왕은 항상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망에 지지 않고 오히려 생명으로 건너가서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주셨는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잖아요. 저는 그 아티클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다. 제가 진짜 그래서 신학 이런 얘기 나오면은 요즘 다 그래 진짜 무조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무조건 서양에 와서 배워라. 제발 플리즈. 여기서도 한국 신학 이런 거 제발 좀 가지 말고 좀 어려워도 영어 공부 좀 해가면서 좀 어렵긴 합니다. 단어 길이가 진짜 장난 안 되고 한 단어에 스펠링 10개 밑으로 있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이 진짜 같은 쉬운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박사증 하면은 쉬운 말 어렵게 하는 게 박사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더라고. 쉬운 말 어렵게. 종말 이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엔드 타입 이러는데 이제 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에스카톨로지 이래요. 저게 뭐냐. 내 아포칼립스까지는 들어봤는데 게임하면 아포칼립스 나오거든요. 게임 안 하지만 아포칼립스까지는 들어봤는데 에스카톨로지는 처음 들어봤나. 종말로 이런 뜻이더라고. 그리고 구원 이런 거 하잖아요. 구원하면 영어로 일반적인 구원하면 save, 뭐 salvation 이렇게 하잖아요. soteriology입니다. 뭐? 발음도 어렵다. 그런 식인데 그래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어렵고 또 좀 위험한 극단적으로 치닫는 그 의견들도 막 나오고 근데
어쨌든 많은 진짜 이 기독교 역사 오래되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 진짜 하나님 신앙이 자라서 영성이 올라 있어서 가려낼 수 있는 눈만 있으면은 정말 좋은 것을 가려내면서 정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선전한 거 아닙니다.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약속을 해놨거든요. 4장에 그 아브라함 말이 쫙 나오잖아요. 왜 갑자기 아브라함 말을 하겠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미리 약속해놨기 때문에 아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말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육체적인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원이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이루신 거거든요. 근데 그 이루셨고 그 이루심 안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이제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인 거다. 아멘. 더 이상 할례받고 그렇게 율법의 주문에 쓰인 대로 이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구원,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너는 죄 없다. 무죄 방면. 이라는 판결을 받는다는 이 말은 justification. 이라는 이 말은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싹 관통하는 말입니다. 아멘. 과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약속했고 맨 처음 에덴 동산 나갈 때부터 약속하잖아. 아멘. 구원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약속했고 아브라함한테 다시 한번 확인 컨펌 찍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루셨고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이 1차 보증금이에요. 성령님. 우리 1차 보증금 걸잖아요. 네. 우리 집도 우리 이 집 살 때도 그랬거든요. 저희가 이 집을 하루 만에 샀어요. 딱 보고 그날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계약하고 바로 보증금 다 걸었거든요. 천불. 그 다음날 바로 멜번에서 누가 이 집을 돈 더 주고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안 돼. 우리가 1차 보증금을 걸었기 때문에.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이 집을 산 게 아니지만은 1차 보증금을 걸었다는 말은 이 집은 이제 우리께 된다라는 약속인 거잖아. 아멘. 성령이 그 약속입니다. 아멘. 이제 니는 하나님 것을 완전히 낙이 찍힌다. 하나님이 니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 약속의 1차 보증금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1차 보증금이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약속에서 해방 안 됩니다. 하나님 보증금 뺄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 보증금 많아. 부자야. 네. 그래서 그 보증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보증이 완성되는 우리가 집이 소유권을 등기문서 딱 옮겨받는 그날이 하나님 재판소에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되는 날입니다. 아멘. 몸이 완전히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제가 어제 제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야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거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면 된다. 아멘. 그냥 계속 하나님을 선택. 내가 전도 많이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거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계속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요, 좀 말도 더럽게도 안 듣고요.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요. 하는데요. 죄송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계속 따라갈 거예요. 라고만 하면은,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계속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멘. 네가 뭐 넘어지든 뭐 어때든 계속 끌고 가. 어땠다고 하면 안 끌고 가는 줄 알아요. 잘 끌고 가세요. 그것을 그래서 계속 믿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